자, 이번 강의 이제 입문과정 기초과정으로서 이제 계약법을 갑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444페이지 오시면 제1장 계약 총칙 해가지고 계약의 의야, 계약자의 원칙이 나오죠. 일단 계약이라는 것은 뭔가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는 법률의 개념에서 했거든요. 2번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까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 계약이라면 그것이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수 있는데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인 거죠. 자, 2번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팔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물론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의 마음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체결의 자유가 되는 거죠. 자, 갑이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하네요. 물론 갑이 누구에게 팔 것인지 누구 마음이죠? 갑의 마음인 거죠. 따라서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1억이라고 계약할지 2억으로 결정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갑과 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겠죠. 이게 뭐죠? 내용 결정의 자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 한번 예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빌릴 때뭐 300만 원 빌렸어요? 차용증 쓰시나요? 계약서 쓰시나요? 그런 거안 쓰잖아요. 근데 뭐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돈 빌릴 때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죠. 그죠? 그럼 왜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법적으로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꼭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친구는 저를 믿으니까 문서 작성 안 하고요. 금융기관은 저를 안 믿으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전자적 방법이든 아니면 진짜 종이하든 문서를 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돈을 받기 위해서 차용증을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저를 충분히 믿는다면 굳이 차용증 작성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문서들은 내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그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 계약도요. 계약서를 써야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계약서는 왜 쓰는 거냐면 그 계약의 내용을 그 사람 쌍방 간에 합의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계약서를 쓸지 말지도 누구 마음이요? 갑과 을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뭐죠? 방식의 자유인 거죠. 계약서를 쓸지 말지 안 쓸지 말지 누가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방식의 자유, 방식 결정의 자유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계약법의 내용은 위반에도 상관이 없는 대부분이 뭐죠?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말은 계약법을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인 거죠. 또 방식도 자유예요. 뭐 문서로 쓰든 말든 당사자 마음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라서 우리 민법은 불요식행위가 원칙인 거죠. 요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요식이라는 말은 아무런 형식도 방식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지문은 99.9%가 다 뭐가 되냐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계약자의 원칙에 제한이 나와요.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유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규제 내용 한번 읽어보시는 건데 우리는 원론적으로 계약 자유 원칙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뭐가 됩니까? 제한될 수 있다라는 원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보통거래약관에서 약관이 나오는데 이 약관은 기본서 강의할 때 할 거고요. 기초 강의 때는 안 할 겁니다. 450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와요. 자, 450페이지죠. 자, 일단 1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무슨 말이죠?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 민법에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이에요. 민법에 없는 계약은 비전형계약입니다. 조심할 것은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가 나오냐면 중개계약이 출제된 적이 있다. 중개계약이 전형계약이냐 비전형계약이냐. 비전형계약이다. 왜냐하면 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있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민법을 기준하는 거죠. 민법에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은 비전형계약, 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있는 거지 민법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 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나옵니다. 자, 적어볼게요. 쌍무,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편무, 한쪽 당사자에게만, 한쪽 편에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제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쌍무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건물을 을에게 공짜로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공짜로 증여하기로 했다면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갑만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는 거니까 요 증여계약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는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이고요.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일반적으로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쌍무계약하면 참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냐면 유상계약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편무계약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뭘로 바꿔서요? 무상계약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좌측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에요. 유상계약 중에 편무계약이 있어요. 따라서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림에서 하살표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편무계약 중에 뭐가 있냐면 편무계약 중에 뭐가 있냐면 유상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4번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 집 좀 살래? 그래서 우리 갑의 집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 승낙을 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청약이 있고 그 행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에서 승자가 빠져서 뭐죠? 낙성계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쌍방 간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이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집 살래? 내가 살게 라고 뭐만 하면요? 승낙만 하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이러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일정한 물건 등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요물계약의 종류는 수험적으로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뭐가요? 낙성계약이 원칙이죠. 요물계약은 뭐가 있냐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해요. 내가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주겠다라고 한 것만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입니다. 실제로 줘야 성립하고요.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에요. 대물변제금 뭐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 1억 대신 아파트로 대신 주기로 했어요. 이게 대물변제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파트로 대신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돈을 갚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아파트를 줘야 성립하는 것이니까 대물변제는 대표적인 요물계약으로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현상강구가 요물계약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현상강구라는 건 뭐냐면요. 현상강구란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주기로 하면 우리가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주는데 그 청약을 만약에 광고를 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현상광고가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개를. 날씨도 춥고 그런데 너무 걱정스러워서 제가 만약에 심부름센터나 개를 찾아보시는 분을 찾아가서 우리 개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했다면, 계약을 했다면 이건 뭐죠? 도급계약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에 전단지를 붙였다면 청약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광고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을이 다니다가 이 전단지를 봤어요. 근데 개 한 마리 찾아주면 50만 원을 주겠단 말이죠. 그래서 흐뭇한 마음에 전화를 한 거죠. 아이고, 제가요, 개를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승낙을 했어요. 계약이 성립된 건가요? 만약에 을이 개를 찾아주겠다라고 승낙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을이 약속한 대로 개를 못 찾아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이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채무불이행 원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게 돼요. 따라서 현상광고는
을이 개를 찾아주겠습니다라고 승낙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을이 실제로 요 강아지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현상 광고는 대표적인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자, 개를 찾아주면 50만 원을 받으니까 현상 광고는 대표적인 유상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강아지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는 을에게는 더 이상 채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50만 원을 줘야 될 채무가 있으니까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인 거죠? 편무 계약인 거죠. 자, 논리 다시 해보세요. 자,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다. 따라서 을이 내가 개를 찾아주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진 않고 을이 실제로 요 강아지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다. 을이 강아지를 찾아와서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이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갑에게만 50만 원을 줘야 될 채무가 있으므로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무 계약인 거죠. 다만 현상 광고만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이다. 왜냐하면 얘는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모든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X다. 왜냐하면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니까요. 모든 편무 계약은 무상 계약이다. X다. 왜냐하면 현상 계약은 편무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이에요?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요 관계가 굉장히 헷갈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셋으로 나눠서 기억하시는 게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유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무 계약이고 무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편무 계약입니다. 다만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이다. 왜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452페이지 오시면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이 나와요. 자, 임대차나 사용대차, 임치처럼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 본계약, 예약. 말 그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약속해두는 걸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해서 볼게요. 31회네요. 그죠? 이렇게 아주 쉽게도 나오는데 이런 건 맞춰줘야 되겠죠. 자, 보세요.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쌍무 계약하면 뭐가 떨어져요? 유상. 보급 계약은 유상이죠. 그죠? 쌍무 계약. 2번, 편무 계약하면 뭐가 떨어져요? 무상. 무상 임치. 임치 계약이 뭐죠? 물건 보관 계약이잖아요. 무상. 임치, 무상입니다. 편무계약. 3번,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죠. 자,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예요. 좀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대차라는 계약이 있어요. 빌려주고 빌려주는 계약인데 이 대차가 세 가지가 있어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자, 소비대차는 뭐냐면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따라서 소비대차 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뭐죠? 돈 빌리는 계약이죠. 우리가 그걸 금전소비대차라고 하죠. 자, 제가 친구한테 300만 원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쓰고 갚을 돈에는 같은 금액의 다른 돈으로 갚는 거죠. 이게 뭐죠? 소비대차고요. 소비대차는 우리 돈 빌릴 때 이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는 거죠. 사용대차.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유상이라는 것만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개사무실을 열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버님이 건물이 있길래 아버지 저 그 건물 1층에서 중개사무실 좀 할게요. 저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꽁꼬로 아버지한테 빌렸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상이니까 사용대차인 거죠. 자, 개업식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는데 저희 아버지가 돼지코에다가 만 원짜리를 몇 장 꼽아놓으시고 절하시고 나서 야, 이 자식아 아무리 부자지간이지만 계산할 건 계산해야지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때는 유상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임대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은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인 거거든요. 따라서 3번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고요.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계약이죠. 답은 뭐죠? 5번 낙성계약 현상광고죠. 이거죠.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상광고 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므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우측에 제4절 계약의 성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